네, 한밤의 뮤즈라 마지막 4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새벽 1시 29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월 8일 화요일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항상 하루를 이렇게 연결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국 뉴욕 증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3부의 마지막에 이제 채팅창을 한번 보면서 싹 둘러봤더니 현재 엔비디아 상승폭이 갑자기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지금 기술주가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는 모습을 보여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저희 히트맵을 켜서 한번 보시면은 현재 엔비디아가 3.3% 이상 갑자기 오르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브로드컴 0.5%, AMD는 빠지고 있고요. 퀄컴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전부 0.6에서 0.7% 정도 빠지는 모습입니다. 마이크론이 1%가량 오르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오라클을 제외하고는 인프라스트럭처 소프트웨어 주에서도 지금 나머지는 다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도비가 3% 가까이 지금 빠지는 모습, 팔란티어도 2% 이상 내려앉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이 조금 전에 저희가 3부 말미에 지금 전체적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뭐 좋은 이벤트도 지금 남아있긴 한데 등급 자체는 지금 내려가는 모습, 네. 타깃 목표 주가조차 지금 조금 낮게 설정되고 있는 모습, 오늘 리포트가 나온 걸 통해서 공유해 드렸었는데요. 테슬라 이야기도 해 드렸었죠. 2%가량 지금 전체적으로는 로보택시의 시선이 모두 몰려 있긴 한데 네. 정말 로보택시가 잘 나올까? 어떻게 보세요? 로보택시 얘기 우리 계속 하니까 이제는 마치 벌써 행사를 한 번 한 것 같은데 로보택시 뭐 기대 좀 하고 계십니까? 처음에 로보택시 행사를 한다 했을 때는 주가가 확 올랐었잖아요. 네네. 이제 사람들이 너무 로보택시를 낙관적으로 본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좀 하락하는 걸로 보이는데 네. 근데 로보택시 행사를 하고 나면 좀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좀 더 오르지 않을까? 로보택시 행사하고 난 다음에 한번 그 점이 한번 맞는지 맞춰보도록 하고요. 사실 테슬라의 특기긴 하죠. 행사 이후에 굉장히 주가 변동폭이 극심한 것이 테슬라 주가에 그런 특이점이기도 한데 이번에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워낙에 공을 많이 들인 행사 그리고 앞서서 이제 뭐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개발자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것과는 좀 양상이 다른 이번에 할리우드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굉장히 네. 쇼가 많이 가미됐을 거라고 상상이 되는 예상이 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가 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0월 10일 날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에너지 섹터 엑슨모빌과 쉐브론 자 0.9%, 0.7% 상승하고 있는데 저희가 장 초반에 한 우리 시간으로 한 11시 정도에 확인을 했을 때는 한 0.5%에서 0.6%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그 사이에 지금 이스라엘과 이제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간에 교전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3부에서 전해드렸던 대로 현재 오늘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지금 테러 공격을 하면서 전쟁이 시작된 지 1주년이 되는 그런 날인데 지금 계속해서 교전이 좀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담감 속에 국제 유가가 조금 더 많이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한 김에 국제 유가를 한번 지금 보고 오시죠. 자, 서부 텍사스산 원유 3.6% 현재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7달러, 배럴당 77달러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고요. 11월 인도분입니다. 자, 굉장히 많이 올랐군요. 네. 이게 지금 80달러 근방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은 이제 OPEC 플러스, 그러니까 이제 국제 석유기구의 증산과 그 다음에 사우디의 말을 듣지 않는 각 회원국 간의 그런 이견이 생기면서 네. 그리고 전 세계 가장 많이 지금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는 미국이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생산하고 있고 그래서 예전처럼 막 80달러, 90달러 배럴당 가격이 올라가는 일은 잘 없었는데 지금 77달러 그러니까 80달러 목전까지 올라온 걸 보면은 아마도 이스라엘과 뭐 팔레스타인 거기다가 레바논 뭐 예멘
이란도 있죠. 그래서 상당히 좀 복잡해져가는 국제 정세를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모쪼록 오늘 테러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된 지 1주년이라고 하니까 모쪼록 아무 일도 없이 좀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사상자가 없는 하루가 되기를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관련해서 소식을 좀 찾아봤어요. 3.3% 이상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제가 찾아봤었는데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기 위해서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NVDA죠. NVDA, 엔비디아 코퍼레이션. 한번 보면 현재 3.1% 정도 상승하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조금 전보다 이제 상승폭은 조금 줄었는데 이제 벤진가에서 나온 기사가 하나 1시간 전쯤에 있었는데 지금 내용을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이게 상승폭을 태울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 AI를 통해서 통역 번역을 빨리빨리 해드리면 이제 중국 제재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우리는 미국에 정말 도움이 되는 미국 스탠다드의 기술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 그 자신감을 내비친 기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좀 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도 지금 엔비디아 거를 사지 말라고 내수 제품을 좀 사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엔비디아한테 중국에 군사적으로 유용될 수 있는 굉장히 성능이 좋은 그런 모델들의 칩셋을 판매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엔비디아로서는 중국 거 사게 하고 중국으로 수출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면은 매출이 줄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벤진가의 기사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공유를 드리면 자 국가 안보와 테크놀로지컬 프로그레스, 기술적 진보의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게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뭔가를 강조를 했는데 US 거버먼트가 지금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와 같은 미국 기업이 엔비디아를 미국 기업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죠.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대만계이기 때문에 이제 AMD와 같이 약간 오해받는 구석들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만과 이제 중국과의 관계, 그다음에 TSMC의 중국 공장이 또 있잖아요. 네. 근데 엔비디아는 TSMC에다가 이제 칩 생산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소 오해가 있는 분야가 있으니까 엔비디아는 분명히 미국 기업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doing best, 가장 최선을 다하는데 뭘 최선을 다하냐? 세계 무대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라고 강조한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로서는 우리 엔비디아가 세계에서 최고의 기업이 되기를 계속해서 원하고 있다. 우리의 성공을 그들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발맞춰서 국가 안보와 그래서 기술적인 진보를 밸런스 있게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We are exporting American technology.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 얼마나 미국 분들이 들으면 되게 감동받을 만한 그런 멘트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미국으로서는 중요한 일이다. 테러픽이다. 라면서 The world is built on American standard. 미국 표준에 맞춰서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기사가 그 내용은 사실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 제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뭐 정치적인 해석 이런 걸 한 게 아니고 우리는 미국 정부의 기준에 따라서 미국 기업인 엔비디아가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는데 미국 정부도 그걸 바라고 있을 것이면서 그걸 우리는 따라가고 있고 기술적 진보와 내셔널 시큐리티를 동시에 이루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지금 과연 이게 이제 어떻게 시장에서 해석되는지는 좀 묘연합니다만 어찌됐든 엔비디아 주가가 조금 전에 2%, 1% 후반대에서 지금 3% 초중반까지 지금 상승폭을 키운데 지금 벤진가 기사 이후에 좀 올라왔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사 말면 이런 얘기 해주죠. 저희가 이제 따로 보여드리지 않았던 CNBC와의 인터뷰 블랙웰에 대한 그 수요는 인세인하다.
정말로 미쳤다. 이 얘기를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는데 아무튼 지금 엔비디아가 3.24%, 3.3% 가까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이 벤징가의 기사 이후에 약간의 푸쉬를 받았다는 점 안내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이런 젠슨 황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가 이제 연준 인사분들이 발표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요즘이다. 그래서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뉴스 조금 여기까지 엔비디아 관련된 이야기 알아보고요. 엔비디아 관련된 회사 한 군데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정말로 젠슨 황과 피가 섞인 CEO가 운영하고 있는 AMD. AMD 얘기로 살짝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AMD 얘기 제가 장표로 준비했으니까요. 잠깐 넘어가 볼게요.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AMD의 주식이 다시 떠오를 AMD 행사는 다시 떠오를 AI 행사다 이런 매수 의견을 내놓은 기사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AMD 주가는 지금 엔비디아가 오름과 동시에 같이 따라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드밴싱 AI라는 행사를 10일부터 로보택시와 같은 날 네.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엔비디아가 내일부터 행사를 하긴 하지만 약간은 그쪽은 약간 학술적인 그런 행사에 가깝고 일단 공식 홈페이지에 가보면 젠슨 황이 등판하는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임원들이 기술적인 발전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내용들은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젠슨 황이 내일 나오게 되는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인데 AMD의 행사 같은 경우는 이 어드밴싱 AI는 정말로 차세대 칩셋을 공개하는 행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등장할 걸로 확인이 되고 이 사진상에 이 리사수 CEO가 이렇게 잡고 있는 아주 상징적인 매번 신제품, 신칩셋이 나오면 이렇게 잡아서 보여주거든요. 아주 상징적인 그런 동작인데 이걸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행사가 이번 어드밴싱 AI가 되겠고요. 작년 12월 행사를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거 어드밴싱 AI겠죠? 네. 그러면서 1개월 동안 19% 주가가 상승했고요. 이거를 한 다음에 그 뒤에 33개월간 80%의 주가가 급등했던 그게 바로 작년에 어드밴싱 AI 행사였다. 이러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지금 AMD 주식이 약간 힘들어하는데 다시 떠오를 AI 행사로 이 AMD의 이번 행사를 지목을 합니다. 그러면서 매수 의견 내놓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AMD도 주목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고 올해 AI 매출이 51억 달러, 내년에는 2배. 100억 달러. 이렇게까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뭔가 그 혁신적으로 전망을 하는 그런 숫자는 저도 처음 본 것 같긴 한데 그만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AMD의 시장성에 대해서 올해 내놓을 칩셋이 괜찮은가 보다라고 알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도 보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좀 뭔가를 발표를 하면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아키텍처가 AMD가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소문난 것들이 사실은 경쟁사인 인텔이나 다른 칩셋 메이커에 비해서 조금 낮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능 같은 건 이제 뭐 벤치마킹 같은 것들이 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어떻게 AI에 대응하는 칩셋을 내놓느냐 그리고 소비자용 칩셋이 어떤 게 나오느냐 그리고 특히 시장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소비자용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메인보드에 쓰는 소켓이라고 그러죠. AMD는 그걸 잘 안 바꾸거든요. 인텔은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왔다고 발표했던 것이 이번 모델을 위해서만 나온 소켓이에요. 그 뜻은 뭐냐. 이번 메인보드를 그 CPU를 바꾸고 되면 네. 또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업그레이드 때는. 근데 AMD는 그런 걸 다 이해하고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확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다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ASCII 장비, ASIC 장비, 이게 이제 전문 컴퓨터 이제 서버 장비잖아요. 컴퓨팅하는 네. 장비인데 이제 브로드컴이나 마블이나 이런 데처럼 뭔가 AI 수요에 맞춤형으로 제작된 그런 서버 장비와는 약간 경쟁해서 어렵다. 왜냐하면 AMD가 CPU도 만들고 그래픽카드 칩셋도 만들기 때문에 약간 대중적인 컨셉을 갖고 있어서 이런
ASCII 장비와는 경쟁에서 조금 힘든 구석이 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점유율 확대 안에서 10%만 확대한다면 주당 순이익 엄청나게 뻥치기 될 수 있다 라면서 AMD 주식이 다시 떠오를 것이다 라면서 이번 10일 날의 어드밴싱 AI 행사를 꼭 주목해라 라는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뭐 저도 상당히 주목되는 바이고 오히려 로보택시 행사보다 시장 전체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파워는 이쪽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뭐 기왕이면 로보택시도 잘 나오고 AMD 칩셋도 잘 발표가 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보는데 조금 전에 애플 얘기하다가 저희가 3부를 마무리했잖아요. 네. 애플 얘기 혹시 남은 뭐 하고 싶으신 말씀, 뭐 조사한 내용 조금 있으면 해보실까요? 잠시만요. 제가 알기로는 제프리스에서 내놨다는 애플의 이야기. 네. 오늘 제프리스에 나온 리포트 덕분에 지금 애플이 주가가 1%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뭐 제프리스 때문만은 아니겠죠. 그동안 쌓인 게 있으니까. 비지오에서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도 내놨지만 제프리스에서는 방송 시작 전에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제프리스 애널리스트가 애플 주식에 대한 등급을 매수에서 보류로 낮춘 후 월요일 개장 전 거래에서 1.5% 하락했습니다. 다운그레이드는 제프리스 분석가들이 다가올 아이폰 16 및 17 모델에 대한 과대평가된 시장 기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뤄졌습니다. 네, 상당히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 뭐 속된 말로 뻥튀기 됐다. 네. 이런 얘기를 제프리스에서 그냥 대놓고 한 건데 특히 여기다 써놓은 게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16만 과제 포장된 게 아니고 17이라는 글자도 보이더라고요. 17 아직 뭐 우리가 어렵죠.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도 못했는데 그런 기대감이 과제 포장됐다. 그러니까 17에 탑재될 수 있는 뭐 AI 그 기대감도 약간 과대 포장됐다고 제프리스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바이에서 매수에서 홀드 그냥 들고 있어라 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244달러인데 현재 212.92달러 소수점짜리까지 내놨네요. 그러니까 뭐 213달러 이렇게 내놓은 건데 다운사이드가 굉장히 크게 10% 넘게 지금 다운사이드를 준 것 같아서 제프리스에서 과감한 베팅을 한 그런 리포트를 내놨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특히 지금 장표에서 보시듯이 아이폰 15 시리즈에 비해서 하반기 매출이 좀 밋밋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이번에 16 시리즈가 교체 수요, 아이폰을 오래 쓰신 분들이 많아서 네. 인텔리전스가 탑재가 됐으니까 많이 바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체 수요가 2.5%밖에 되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제 바꿀 때가 돼서 산 사람이 아니고 이제 얼리 어댑터라고 불리는 이른바 뭐 AI에 기대가 있거나 아니면 그냥 아이폰 16이 사고 싶어서 산 사람들이 좀 더 뭐 샀다면 더 많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서 그 주기에 따른 수요가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밋밋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제프리스는 이제 과대포장됐다고 17한테는 또 얘기를 해놓고 그래도 17은 오히려 AI 그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가 제대로 됐을 테니까 교체 수요를 이끌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내놓고 있군요. 여러 가지는 좀 헷갈리긴 합니다.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고 여태까지 애플이 전체적으로 아이폰 16 시리즈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프레젠테이션과 그 다음에 뭐 판매 개시 보여줬지만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못 받으신 분들이 아직은 있겠지만 뭐 리드 타임이 짧아졌다. 전반적으로 수요가 많이 부족하다. 거밍치의 리포트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그런 얘기가 부정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기업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오늘 남은 시간 이제 기업 얘기하면서 그리고 전쟁 관련된 이야기도 좀 전해 드릴 텐데 이번에 제가 한번 준비해 본 회사는 자, 다음 주에 실적 발표한다는 회사 어디 하나 있었죠? 제가 시작하면서 넷플릭스 있었어요. 기억력 꼭 필요합니다. 10월 17일 날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해요. 넷플릭스 실적 발표하면 넷플릭스 3분기 실적 잘 나올까요? 아니면은 시장 예상치 하회할까요? 아직 장표 안 본 상태에서 하회하지 않을까요? 하회한다. 네. 왜요?
경쟁사들이 너무 많아서요. 경쟁사들이 너무 많다. 이제 점점 전문가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넷플릭스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뭐 역대 이제 시리즈물이라든지 영화 제작해서 뭐 뷰수라든지 구독자 수 증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내놓고 있고, 최근에 보시면은 되게 싼 버전의 구독제도 내놨어요. 그건 네. 뭐냐? 광고가 나와요. 광고가 나온 구독제도 이제 내놓으면서 싼 값에, 물론 화질은 그렇게까지 막 4K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넷플릭스를 볼 수 있지만 광고 조금 보면 싼 값에 볼 수 있는 구독제도 내놓으면서 전체적으로는 매출을 키울 수 있는 파이들을 조금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바클레이즈에서는 이 실적 전망에 대해서 목표가 550을 제시를 합니다. 지금 넷플릭스가 지금 주가가 얼마냐면요. 넷플릭스 주가는 현재 $707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현재 오늘은 1.7% 정도 빠진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아마도 당연하게도 이 바클레이즈가 내놓은 리포트의 영향 때문이다 라고 저는 보이는데, 목표가 $550를 제시했어요. $700 이상에서 거래되는 이 넷플릭스의 주가에다 대고 바클레이즈가 비중을 축소하고 팔으라는 얘기죠. 매도 버튼 누르라고 얘기하고 목표가 $550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운사이드가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23%가 넘습니다. 엄청나게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지금 넷플릭스가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 가치평가는 매출 성장이 이제 분기마다 두 자릿수로 유지될 거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근데 이번에는 아닐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질 거고 성장성에 언젠가 투자자와 이 넷플릭스 회사 사이에 타협점이 존재할 거고, 그렇게 아마 어닝콜에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특히 구독자 수준이 두 배 이상 증가해야 된다라는 가정은 불가능한 일이다.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어떻게 두 배 이상을 늘리죠? 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가 넷플릭스에 지금 상당히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바클레이즈가 봤을 때는 더 많다라고 보고 있고, 3분기 실적 발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4분기 올해 전체의 이제 한 해의 매출이나 EPS, 뭐 어닝들을 좀 봐야겠지만 이런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할지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건데, 이제 오징어 게임이 언제 2가 이제 열리게 되죠?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 12월? 거의 내년 다 돼서 제가 이제 오징어 게임 2가 오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징어 게임 2가 오픈되기 엄청 전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지금 넷플릭스의 광고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티저식이든 어찌됐든, 왜냐면 오징어 게임 때문에 이제 2년 전에, 3년 전인가요? 넷플릭스를 구독한 사람이 엄청 늘었다는 통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오징어 게임 시리즈의 후속작을 보기 위한, 그리고 새로운 시리즈들을 보기 위한 구독자들의 행렬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넷플릭스 쪽에서 하고 있나 봐요. 또 근데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면은 실망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만큼 인기를 끌 수 있을지는 약간 네. 네. 거기 나오잖아요. 이러다 다 죽는다.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과연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2를 위시로 해서 정말로 3분기 잘 나오고 턴어라운드에서 더 잘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바클레이즈는 안 좋게 했었지만 이 파이퍼 샌들러는 비중 확대 얘기를 또 했고요. 목표가를 $800까지 업사이드 약 10% 이상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엇갈린 전망 속에서 시장에서는 바클레이즈의 손을 좀 더 들어주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걸로 저는 보는데, 일단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분명한 선두 주자다. 뭐 디즈니 플러스나 훌루나 뭐 피컥이나 이런 데는 지금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네. 그러면서 넷플릭스가 완전히 선두인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주가 수익률을 봤을 때는 S&P 500의 주가 수익률 퍼보다 더 높은 상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 또 광고가 없는 구독제가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거 사실 소비자한테는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고 없는 버전, 그러니까 가장 뭐 프리미엄 버전 이런 것들이 가격을 지금 저희가 16,000원, 17,500원 이 정도 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올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지 않냐
라는 식의 파이퍼 샌들러의 전망이 있고요. 그러면서 광고 구독제, 가장 싼 버전, 광고 보면 좀 싸게 넷플릭스를 구독할 수 있는 이 버전에 사람들이 이제 반발하죠. 광고가 나오니까 무슨 유튜브 광고 나오듯이 넷플릭스를 돈 내고 보는데 이게 광고가 나오면 되겠냐라는 약간 반발 심리가 있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금 많이 누그러졌다. 이런 평가를 파이퍼 샌들러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솔직히 이 챈캐스터 입장에서 이제 구독자죠. 구독자 많이 보신다 그랬으니까 네. 넷플릭스를. 파이퍼 샌들러가 설명한 입장이 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바클레이즈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전 좀 바클레이스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현재 1.7% 하락한 채 지금 장 지금 707.41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화이자 뉴스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지금 화이자가 지금 프리마켓부터 해서 지금 불붙은 채로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자가 2.92%, 약 3% 정도 상승한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행동주의 펀드 스타보드 밸류라는 곳에서 화이자의 10억 달러 규모의 지분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었거든요. 이 블룸버그 발로 단독 보도가 나왔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동시에 쓴 그런 기사였는데요. 프리마켓에서도 상승했고 현재도 3%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오늘 소식인데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이후에 네. 사실 그렇다 할 성공작이 없었습니다. 돈만 쓰고 뭐 여기 이것저것 굉장히 인수도 하고 그 이 헬스케어 업종에 엄청나게 이 세기의 합병이라는 소식까지 들었던 시젠이라는 그런 암치료제 회사까지 인수를 거액이죠. 430억 달러에 엄청난 돈을 주고 인수를 했는데 이게 임상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 날린 그런 셈이 된 상태에서 지금 진행 중인데 그러면서 이 빈혈치료제 업체도 인수를 했는데 여기서 만들고 있던 이 빈혈치료제도 글로벌 제약시장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 그래서 지난해 말부터 올해 걸쳐서 쓴 돈만 500억 달러에 준하는데 현재까지 진짜 코로나19 이 백신 우리가 화이자를 맞느냐, 네. 뭐 딴 거를 모더나. 뭘 맞냐, 모더나를 맞느냐 막 이랬었잖아요. 그거 이후에 지금 성공작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치부심하고 2021년 12월 주가 최고치에서 지금 반토막 이상 지금 내려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투자자들이 안절부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스타보드 밸류라는 행동주의 펀드, 행동주의 펀드라는 거는 이렇게 지분을 매입하면 그냥 지분 매입하고 회사가 잘 되길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적극적으로 이 지분을 통해서 이 경영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비용도 절감하고 사람도 좀 자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침을 내리면서 이 경영에 간섭하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펀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스타보드 밸류가 앞서서 전적이 좀 있습니다. 세일즈포스. 이 IT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업체 세일즈포스도 인수를 지분 매입을 했고요. 그다음 매치그룹을 인수해서 비용 절감하고 계속해서 이제 비용을 절감하고 감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모양새를 만드는 그런 거를 정말 잘하는 행동주의 펀드이기 때문에 체질 개선하는 측면에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시장의 관측이 화이자에게 있는데 자 근데 이게 우리가 알듯이 헬스케어 업종 아니겠습니까? 네.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 정말 사람을 감축한다고 해서 실적이 좋아지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제약 바이오는 약으로 승부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어떤 좋은 임상 데이터를 통해서 FDA 승인을 받느냐? 이것인데 지금 화이자 입장에서는 물론 비용 절감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좋은 결과로 좋은 약품으로 승부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금 화이자 오늘 전장에서 프리마켓에서 1% 오른 소식이었고요. 현재 3% 가까이 오른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대 기업이에요. 화이자는 정말로 거대 기업이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비아그라 화이자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던 그런 약인 만큼 이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는 회사인데 아무튼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3대 지수 모두 아직은 반등하는 기미를 보여주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 섹터별로 한번 이 지금 타이밍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엔비디아를 위시로 해서 브로드컴과 AMD, AMD가 다시 플러스로 전환됐군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3% 오른쪽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도비가 오늘 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어도비 관련 뉴스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애플 마이너스 1% 이상 빠지는 모습, 구글 1% 빠졌고요. 아마존 좀 전에 전해드린 저희 소식과 더불어서 아마존에 대한 장래의 인식이 현재 좋지 않은 그런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2.9%가량 빠진 모습입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관련된 기대감이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기대를 현재로서는 못한다라는 리포트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2%가량 빠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듯이 화이자 2.9% 오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관련해서 일라이 릴리도 1.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에너지 관련주도 1%, 엑슨모빌이 0.9%, 쉐브론이 0.6% 정도 상승한 모습으로 지금 시장 움직이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각 언론사별로 새로 들어온 소식이 없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고 기업 뉴스 조금 이어가 볼게요. 자 S&P 500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4% 이상 상승했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 뉴스가 나와 있고요. 이 뉴스는 사실 그 시작과 동시에 저희가 기존 지표를 통해서 좀 알아본 바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소식 들어와 있는데 티센크루프 그룹 관련한 뉴스가 있어서 오늘 독일 뉴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유럽 장세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주목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유럽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티센크루프 소식도 좀 확인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미국장이 좀 빠지긴 하는데 아시아와 유럽이 좀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서 아쉬운 오늘장 좀 되겠다 이런 말씀도 동시에 드리고요. 자 블룸버그로 넘어가면 자 카테고리 5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는 지금 플로리다에 근접하고 있는 허리케인 밀턴 관련 소식입니다. 허리케인 밀턴 때문에 지금 농업주였나요? 농장 관련된 보험 관련된 네.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비용 상승으로 인한 부담 때문에 보험 관련 주들이 조금 빠지는 모습 좀 보였었고 아까 시속 250km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빠른 겁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KBO 프로야구에 던지시는 이제 투수분들이 조금 이제 변화구를 주면 한 130km 정도 던지시잖아요. 네. 그 빠른 공의 속도의 두 배인 겁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플로리다로 진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리고요. 딱히 지금 전쟁 관련돼서 업데이트된 소식이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하마스가 지금 이스라엘과의 지금 테러 1주년인데 오늘 로켓포를 발사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나머지는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죠. 관련해서 코카콜라와 펩시, 제너럴 밀스에 대해서 지금 뭔가 한마디를 한 것 같은데 자 이분이 상당히 그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 그런 상원 의원이신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돼서도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내놓으면서 여러모로 크립토 진영에서도 좀 지탄을 받는 그런 의원이신데 자 지금 보시면은 AI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코카콜라와 펩시코, 제너럴 밀스는 상원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과 매들린 딘 하원 의원의 조사를 받고 있고 슈링크플레이션, 수축플레이션을 통해서 소비자들로부터 이익을 얻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수축플레이션? 수축플레이션이 뭔지 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더 볼게요. 그러니까 탄산음료나 시리얼을 포함한 제품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 등으로 이익을 늘리는 관행이 있었다라면서 이제 의원실이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지금 코카콜라와 펩시코, 제네럴 밀스 이런 회사에 대해서 지금 일종의 성명서를 낸 모양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워런 관련된 소식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좀 위협적인 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코카콜라, 펩시코, 제네럴 밀스 관련해서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제네럴 밀스 0.75% 빠진 채 거래되고 있고요. 펩시코 0.45%. 그다음에 볼까요? 코카콜라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네, 조금 느려졌는데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3% 정도 지금 빠진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자베스 워런 감독 지금 의원이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기업들을 압박하는 방법들이 뭐 마치 우리나라에서 국정감사하듯이 네. 어떤 관행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때 서한을 보낸다든지 뭐 지금 조사를 한다고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크립토 진영, 뭐 무슨 혁신 진영, IT 진영 할 것 없이 계속해서 내놨던 전략이 있는데 이번에는 식음료, 식품 음료 관련된 업종의 코카콜라와 펩시코, 제너럴 밀스 관련한 슈링크플레이션 이야기를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또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 어떤 기사가 있는지 한번 더 보면요. 자, 테크 관련 섹터로 한번 가볼까요? 테크 관련해서는 지금 국가 NSA니까 이제 국가안보국이죠. 미국의 국가안보국이 중국 해커가 미국 통신회사에 지금 블리치가 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라는 기사 지금 블룸버그에 가장 높이 나와 있었는데요. 솔트 타이푼이라는 그룹이 suspected in possible hack of wiretap. 그러니까 해킹 도청한 의혹이 있다라고 사실은 주말부터 뉴스가 네. 관련 뉴스가 조금 있었는데 지금 국가안보국이 관련된 조사에 나섰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주로는 앞서서 AT&T가 주말부터 거론이 됐었고요. 시스코, 여기서는 통신장비 업체죠. 시스코가 예전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지금의 엔비디아 같은 폭풍을 몰아쳤던 그런 회사인데 지금 시스코가 이 조사의 물망에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이야기도 기사 내에 포함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AT&T, 버라이즌, 자 루멘 테크놀로지 그리고 시스코 관련한 이야기가 지금 미국 국가안보국의 중국으로 인한 통신 해킹 관련된 조사에 연루됐다. 이런 얘기가 지금 블룸버그에서 나오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신 관련 주도 전체적으로는 지금 보시면은 지금 텔레콤 서비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컴캐스트 빠졌죠. AT&T 0.9% 빠진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요? 자, 차터 커뮤니케이션스 0.14% 빠졌고요. 버라이즌 0.4% 빠진 채 지금 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티모바일이 0.65% 지금 플러스가 된 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조금 전 기사에서 티모바일 언급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티모바일의 이제 모기업이죠. 모기업은 독일 기업입니다. 독일 기업이기 때문에 국가안보국의 조사 중에 중국과 관련된 해킹에는 이번에는 빠진 걸로 기사 내에는 아까는 이제 티커들이 없었고요. 티모바일은 독일계이기 때문에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금 무관한 걸로 나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조금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블룸버그 기사였고요. 티모바일만 통신 섹터에서 현재 0.7%가량 오르고 있다는 설명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조금씩 초록색이 늘긴 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혼조세를 보이는 그런 오늘 뉴욕 증시고요. S&P 500 지수 현재 0.39% 빠진 채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우존스 0.6%, 나스닥 100이죠. 나스닥 종합지수 아니고 나스닥 100입니다. 0.4% 정도 지금 빠진 채. 지금 뭐 크게 뭐 1% 이상 빠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합세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는 500개 기업 중에서 현재 오른 기업이 145개, 떨어진 기업이 355개, 다우존스 30개 중에서는 오른 기업이 9개, 떨어진 기업이 21개로 현재 집계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표 본 김에 옆에 있는
환율도 한번 볼게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지금 엔달러 환율은 조금 빠졌군요. 그러니까 148로 조금 숫자가 낮아졌습니다. 0.4% 정도 낮아졌고, 그러니까 그 강달러가 굉장히 고강도로 진행되다가 조금 그 부분이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모습인데, 그래도 계속해서 지난주 초반까지 유지되던 142선보다는 지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엔화의 약세, 달러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10년물 국채 금리 4.031입니다. 1.3% 오른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10년물 국채 금리 굉장히 많이 뛰어오른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한주 기준으로도 지난주에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된 이에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던 그런 10년물 국채 금리 보실 수가 있고, 현재 4.031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4%대 진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10년물 국채 금리, 그리고 이번 주에 국채 금리 지금 입찰, 옥션들이 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감안해서 함께 보셔야 되는 이번 한 주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새벽 시간이 되니까 뉴스들이 조금씩 갱신이 되면서 새로운 뉴스들이 나와서 제가 한번 싹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시간 1시 41분 20초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한밤의 미주라 4부 47분 정도까지 저희가 진행이 되는데 5분 반 정도 남았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뉴스, 남은 소식이 있다면 어떤 뉴스를 좀 봤으면 좋을까요? 리오틴토가 네. 가지고 왔습니다. 리오틴토가 오늘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장 시작되고 나서 CNBC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리오틴토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인수 소식이 있었는데요. 네, 리오틴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틴토가 리튬 생산업체 아르카 등 리튬을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두 회사가 월요일에 확인했고, 이 글로벌 광산업체는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에 필수적인 초경량 금속인 리튬 가격의 폭락에 따라 인수에 나선 것입니다. 네. 이 거래가 성사된다면 리오는 앨범알과 SQM에 이어 세계 최대 리튬 공급 업체 중 하나가 될 것이고, 전기자동차 배터리와 전력 저장에 필수적인 금속을 공급하게 됩니다. 로이터는 금요일에 두 회사가 협상을 진행 중이며 아르카둠의 가치는 4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월요일에 양측이 별도의 성명을 통해 확인했고, 이는 리튬 가격의 급격한 폭락과 잠재적 거래에 대한 수개월간의 추측에 따른 것입니다. 리오는 성명에서 이 접근 방식은 구속력이 없고 거래가 합의되거나 진행될 것이라는 확신은 없다고 했습니다. 아르카둠의 호주 주가는 50%까지 상승한 6.29 호주 달러를 기록하며, 호주에 상장된 다른 리튬 회사들의 주가가 2%에서 10%까지 상승하는 등 급등세를 보였으나, 리오틴토의 주가는 시드니 공휴일 동안 0.2% 하락했습니다. 최근 리튬 가격 폭락은 부분적으로 중국 공급 과잉으로 인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아르카둠의 주가는 1월 이후 50%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리튬의 수요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성장으로 인해 10년 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리오는 아르카둠을 인수함으로써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미국의 리튬 광산, 가공 시설 및 매장지에 접근해 수십 년간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테슬라, BMW, 제너럴 모터스 등의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TD코엔 분석가들은 아르카둠의 생산량이 향후 3년 동안 78%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2028년에는 13억 달러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블랙워터 투자 파트너스는 아르카둠에 보낸 서한에서 보고된 범위에 제한은 리튬 회사의 가치를 상당히 저평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랙워터 투자 파트너스의 파트너 마이클 테라는 아르카둠이 일부 아르헨티나 및 캐나다 프로젝트의 개발을 연기하고 기존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자금 조달 기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폭락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리튬 관련된 이야기로 이제 리오틴토가 지금 인수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0.03%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광산 관련된 인수권이 양측에 그렇게 뭐 득이 되지 않는다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모양인 것 같은데, 일단은 리튬 가격이 워낙에 빠졌잖아요. 사실 리튬은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 삼원계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전기차가 많이 팔릴 때는 아우 리튬이 엄청 많이 필요한데, 이거를 조금 좀 싸게 공급할 데 없냐? 그래서 우리나라 포스코도 아르헨티나의 리튬 광산을 매입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리튬 가격이 워낙 빠졌기 때문에 전기차의 수요가 다시 부활하지 않는 한 조금 리오틴토의 결정이 좀 관망으로 좀 보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현재 리오틴토의 주가는 지난 종가와 변동 없는 상태에서 69달러 70센트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 저희가 이제 마칠 시간이 되어 가는데요. 그렇게 3대 지수 크게 변동되지 않은 모습에서 보합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3.3% 움직이고 있고, 자, 화이자와 일라이 릴리 1.3%, 화이자는 2.8%가량 플러스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 길리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개를 이제 미처 못 드리긴 했는데요. 에이즈 관련된 신약을 지금 개발하는 곳이죠. 여기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서 길리어드 이야기가 나왔고요. 엑슨모빌 0.87%, 쉐브론도 오른 채 에너지 주가 흐름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한밤의 미주라 오늘 저희 방송 4부까지 함께 했는데요. 상당히 지금 시장 분위기가 조금 어려운데 오늘 남은 장도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